승급식을 맡은 스타마스터 이정혜입니다. 네, 우리 요번에 분당탑에 경사가 엄청 큰 경사가 있었는데요. 그 오늘의 승급식은 이제 많은 분들이 승급하셨지만 분당탑 소속, 네, 분당탑 소속의 사장님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당탑으로 해서 나가신 그 승급자들이 많지만 오늘은 우리들끼리 예, 약간 분당 탑에 소속돼 있으신 거 아주 행운이시죠? 네, 아침 조회 때도 이만큼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노동구 단장님이 신이 확 나실 텐데, 예, 그거에 부끄럽지 않게 많은 분들이 앞으로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많은 분들 승급하셨는데요. 일단 판매사, 팀장, 국장까지는 자리에 일어나서서 그냥 박수 쳐주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11월 1차 신규 판매사 분들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있으신가요? 신규 판매사분들? 어, 저기 유리벽 안에도 있고, 한 번, 오, 몇 분 계시나요? 네, 아유, 우리 전하라 사장님, 아유, 많이 계시네요. 한 10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고지영 국장님께서, 우리, 예, 요번에 많은 분들 승급하신 꽃다발을 잘, 꽃 한 송이씩이지만, 예, 축하의 마음을 담아서 마련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치겠습니다. 네. 아, 11월 1차에 승급하신 거 너무 좋으시네요. 그쵸? 꽃다발도 받으시고.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여기 앞에 두 분 못 받으셨다는데요. 꽃송이. 네. 그러면은 11월 1차에 또 팀장 승급하신 다이아몬드 마스터들 다 일어나 주세요. 다이아몬드 마스터 분들도 많으시죠? 어, 예, 축하드립니다. 우리 다이아몬드 마스터 승급하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축하꽃 한 송이씩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분들 한 분 한 분마다 얼마나 또 열심히 15일 동안 뛰시면서 스토리가 많으시겠어요. 약간 그거는 또 저희 아침 조회 시간에 우리 또 많으신 분들 멋진 스피치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마지막 예, 세 번째 자리에서 일어나서 축하드릴 우리 샤론로즈 마스터. 요새는 옛날엔 샤론로즈 마스터만 해도 무대로 모셨는데 요새 너무 많이들 나오셔서 예, 자리에서 일어나서 호명만 하겠습니다. 우리 이종희 국장님, 민부정 국장님, 노정혜 국장님, 주보근 국장님, 노하은 국장님, 김순희 국장님. 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예, 우리 꽃이 없나요? 네, 우리 팀장님 어떡하죠? 예, 샤론이 꽃이잖아요, 무궁화, 그쵸? 예, 우리 샤론, 우리 이종희 국장님 어디 계시나요? 손으로 들어서 이제 호명할까요? 네, 아, 감사드립니다. 박수. 네, 민부전 국장님, 네,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정희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주보근 국장님, 어디 계세요? 주보근 국장님, 네, 축하드립니다. 노한 국장님, 네, 축하드립니다. 김순희 국장님, 마지막으로, 네, 아, 축하드립니다. 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예, 샤론 로즈만 돼도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그동안 아마 1년이라는 시간은 훌쩍 다 넘으셨고 아무리 빨라도 1년 이상 그리고 3년, 4년의 시간들을 통해서 쟁취를 하셨을 겁니다. 우리 샤론 로즈까지 가셨던 우리 많은 우리 지금 불러드린 호명해드린 우리 국장님들 정말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번 마지막으로 크게 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참석하신 5명의 본부장님, 이제 스타 마스터죠. 스타 마스터는 양쪽에 예, 2명의 그 좌측 우측에 모두 4분의 국장님을 거느렸을 때 스타 마스터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스타 마스터 본부장, 그 아이디 순서대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인실 본부장님. 네. 그리고 이도환 본부장님. 김대박 본부장님, 그다음에 노성은 본부장님, 네, 박문선 본부장님,
본부장님 차렷 경례. 네, 그러면은 우리 다섯 분의 본부장님께는 꽃다발 증정이 있겠는데요. 우리 윤은주 단장님께서 꽃다발 증정 하시겠습니다. 예, 꽃다발 증정하려서 귀한 이 오랜만에 정말 등장하셨어요. 그리고 윤은주 단장님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크라운 마스터 윤은주입니다. 제 얼굴 모르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아니, 코로나 3년 하고 나왔더니 신규 분들이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거의 분당 탑이 거의 물갈이가 되셨더라고요. 저 모르시는 분 선한 분들을 모시겠어요? 우와!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경사한데요. 오늘이 사실은 추수감사주일이죠. 각자 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예배드리고 오셨을 텐데 저희 또 분당탑센터도 이렇게 좋은 경사가 많이 나와서 오늘 정말 저는 너무 제가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기쁘고 정말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부패를 부르려고 했는데 사실은 연말이다 보니까 그게 쉽지를 않아가지고 저희 분당탑에서 조촐하게 다과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꽃다발 증정하면 되죠? 네. 양인실 본부장님.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도한 본부장님.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김대바 본부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네, 노성훈 본부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박무선 본부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윤주 단장님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본부장님들 스피치는 안 들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자리가 비좁은 관계로 1분씩만 스피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인실 본부장님부터. 아, 네. 이번에 갓 입대한 예, 뉴 스타 마스터 양인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굵고 짧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야 안에 들어가서 굵고 길게 먹을 수 있으니까. 예. 오늘 이 자리는 저만의 힘 노력만이 아니고 옆에 있는 스폰서님과 그리고 여러 파트너 사장님들 제 힘 한 명의 힘이라고 보고요. 저는 이번에 간 그 힘이 그 만우 인력 뉴턴의 만우 인력 아시죠? 그분이 세계 대 그 저번에 패스트 유행 때 케임브리지 대학이 휴교령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당시 고향으로 내려가서 발견한 게 뉴턴의 만우 인력 법칙. 그걸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코로나 3년 동안 팬데믹 시대에 저희 밑에 파트너 사장님이 그 뉴턴의 만우 인력같이 꼬물짝 센터가 휴교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발전하고 이뤄냄을 보고 제가 야 이게 과학자가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한테도 과학자적인 그 발명품이 있구나 하고 그때 제가 모든 걸 비전을 보고 말이 자꾸 꼬이네. 처음이니까 그런가 봐요. 네,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부장이 된 것만큼 그리고 내 주위의 성공은 내 진정한 성공은 내 주위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이 진정으로 함께 같이 웃어주고 슬퍼해주고 함께 환영해주고 환호해주는 게 나의 진정한 성공이라고 합니다. 나의 진정한 성공을 모두가 즐거워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꾸준히 노력하는 그리고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리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용인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도한 신임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전직은 이제 중앙부처에서 연구관을 한 20년, 그다음에 현재는 사회단체에서 이제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애터미 소개는 오늘 또 신임 총장이 되신 우리 박영찬 이경숙 총장님으로부터 소개를 받았고요. 2년 6개월 만에 한 장군이 이제 제가 됩니다. 예. 가입은 원래 돈독한 관계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회원 가입은 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저희도 A사 다이아몬드 출신이기 때문에 예전에 그 A사에서 겪었던 그런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은 좀 늦었었습니다. 도전이라는 말은 굉장히 마음 떨리는 그러한 단어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은 그 도전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어떤 희생과 실패의 두려움을 안고 가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도전을 앞서서 사실 고민했어요. 수술도 했고 입원도 했고 그런 가운데 그 도전이 진행됐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도전은 절대 그냥 주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해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도전이 결국은 내가 어떻게 마음 먹는가에 따라서 나의 의지에서 되는 것이지 주변의 여건이 나쁘다고 해서 도전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번 도전을 통해서 그룹이 성장하게 되고 또 스폰서십이 더 강화되고 팀워크도 강화되고 본인의 네트워크를 다시 한번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마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내년도에 그나마 본부장 유지를 하고 2024년도 4월달에는 총장이 돼서 칠순을 맞이하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 스폰서분들 그리고 탑 산하 리더님들 많은 격려 감사드리면서 2024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탑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용인 특례시에서 애터미 활동을 하고 있는 따끈따끈한 뉴 스타마스터 김대박입니다. 제가 원래 본명은 김동출입니다. 제가 이제 그 빨리 대박나기 위해서 예명을 이 분양 일을 하면서 제가 이제 김대박으로 썼는데요. 이름대로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애터미 사업을 하기 전에는 웅변 속셈 학원을 약 30년 정도 학원 운영을 하면서 아이들을 지도했습니다. 이게 제 평생 직업이고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학원을 접게 되고 잠깐 이제 분양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우리 박영찬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가까운 동천역 포스코 오피스텔 분양을 하면서 그때 이제 우리 박영찬 본부장님이 총장님이 여기 야탑에서 부동산 하시면서 그 여직원이 와서 같이 분양을 하게 됐고요. 그게 인연이 되어서 이 애터미 사업까지 알게 되었고 우리 그 애터미가 글로벌 빅사업이라고 우리가 그 교육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부터 씨앗을 뿌렸지만은 세계 전 세계로 그 파트너 사장님 들이 나오면서 인도네시아에서 직급자가 나오고 좌측에는 우리 한국에서 본부장을 이번에 같이 간 파트너가 있었고 우측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 국장 두 분이 나와서 제가 본부장에 가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를 소개해 주셨던 우리 박영찬 총장님과 함께 또 이렇게 그 총장님 가시는데 본부장이 한 축이 되었다는 게 정말 그 너무 기분이 좋고 우리 박영찬 총장님께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많은 또 스폰서님들 그리고 파트너 사장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분당탑의 명예를 걸고 더 좋은 리더가 되면서 앞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뉴 스타마스터 노상원입니다. 네. 사실 제가 처음에 11월 달에 이제 본부장을 이렇게 목표로 이제 해보자라고 했을 때, 과연 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사실 많았지만, 한번 죽었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자라고. 이렇게 열심히 이제 전국 방방 곳곳 돌아다니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게 정말 많은 좋은 파트너 사장님들도 나오시고 이제 또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아주셔가지고 어떻게 11월 달에 이렇게 본부장 승급을 할 수 있게 된 게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잡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사실 제가 뭐 죽을 각오로 한번 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제가 그 전에
뭐 회사를 다니면서 힘들었던 그런 것들에 비교하면 사실 별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애터미는 뭐 기본만 하면 해야 될 일만 하면은 정말 되지 않나라는 거를 이번에 많이 깨달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고요. 사실 저는 애터미가 끝이 아니고 애터미는 이제 과정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빨리 애터미를 졸업을 하고 네 제가 하고 싶은 일들 그런 것들을 빨리 이루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진짜 목표를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번에 많이 깨달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도와주신 스폰서님들 또 파트너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마지막이에요. 그런지 엄청 떨리네요. 아, 안녕하십니까. 11월 스타마스타 방문사입니다. 네, 저는 한국에 온 지 지금 한 11년 됐거든요. 그리고 애터미 시작한 지는 한 3년 반 됐어요. 제가 애터미를 할 때 제가 아템을 하기 전에는 제가 면세점에서 일을 했었는데 애터미 만나기 전에 보험이랑 부동산 일을 잠깐 했었어요. 그리고 애터미를 만나면서 한 6개월 동안 이 세 가지 일을 같이 겸하면서 했었는데 하나만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선택했던 것이 애터미예요. 왜냐면 제가 봤던 건 앞만 봤던 게 아니라 3년 뒤, 5년 뒤 내 모습이 어떤 건가 하고 제가 애터미를 선택했거든요. 근데 지금 애터미를 한 지 딱 3년 한 3개월 좀 지났는데 제가 이번에 스타마트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전명하고 싶은 거는 다른 거는 3년이 지나도 원래 그대로 코로나가 지나서 아마 모든 분들이 힘들 거예요. 근데 저는 3년을 해서 애터미에서 지금 스타마스터가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진짜 하고자 했던 목표고요. 그리고 11월 달에 저희가 스타마스터를 도전하려고 할 때 진짜 앞이 안 보이긴 했지만 스폰서하고 파트너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진짜 이번 도전을 하면서 끈끈한 팀워크 이루어졌고 진짜 많은 팀이 이루어졌고 이 안에서 저희가 얻은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일단 제가 이번에 스타마스터가 시작이지만 저희는 지금 내년에 중국 시장을 준비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가지만 저희는 지금 팀을 합해서 내년에는 무조건 중국 시장에 들어가지고 중국 시장에 진짜 큰 활력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이번에 저희 파트너 사람들 지금 모든 사람들 스폰서님들도 그렇고 이후에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저는 일단 2022년 시작을 할 때 나 올해에 큰 성과를 안 이루면 안 하겠다는 마음으로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진짜 모든 사람들이 큰 성과가 이룰 수 있도록 팀이랑 같이 든든하게 더 큰 팀워크가 되고 그리고 이후로 진짜 분당탑에서 중국팀 하면은 중국 라인 하면은 저희 팀이 생각날 수 있도록 승승장구하는 그런 팀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두 갈만하니까 왔다 이런 분 안 계시죠? 목표를 정확히 세우시고 눈앞이 캄캄했지만 열심히 뛰었더니 지금 되더라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 정말 몇 년 동안 또 그 올해의 목표를 위해서 또 성취하신 우리 다섯 명의 본부장님을 위해서 힘찬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안내해 주시고요. 예. 다 저희 이제 그 형제 레그 사장님들이세요. 그렇죠? 우리 안장에서 박수 치시는 분들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예, 아파트 값도 옆집이 뛰어야 내 집도 뛰는 거죠. 예, 형제 레그가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예요. 분당 탑이 잘 돼야 이 속에서 나도 꼭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힘찬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본부장님들을 양쪽에 두 분씩 네 분을 거느리시게 되면 총장님 로얄 마스터로 승급하시게 됩니다. 정말 많은 시간 수고하시고 노력하신 분들인데요. 우리 호명해서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권도수 총장님. 네. 그리고 박영찬 앤드 이경숙 총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꽃다발 증정 우리 윤은주 단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권두수 총장님 초창기부터 정말 10년 넘게 우리 단장님과 고생하신 총장님인데 이번에 정말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제 저희 스폰서이신 우리 박영찬, 이경숙 총장님 축하드립니다.
네네네. 부부 하나. 네. 그러면 차례대로 우리 그 권두수 총장님부터 소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애터미를 만나 줄 돈은 없고 받을 돈밖에 없는 인생으로 바꿔버린 뉴 로얄 마스터 권두수 인사드립니다. 예, 제가 2010년도만 해도 줄 돈이 많았죠. 그런데 이제 10년 이상 지나면서 이제는 줄 돈은 없고 받을 돈밖에 없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린 것은 오로지 애텀이라고 하는 도구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단장으로 가신 변인성 단장님과 이번에 10년 전에 한 15년 전에 제가 인연을 맺으면서 사람의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참 내 운명이 바뀔 수도 있는구나. 그때 당시에 15년 전에는 몰랐는데 그 인연이라는 게 악연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기인일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단장으로 가신 우리 변인성 스폰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애터미의 박씨를 물고 오신 우리 노정구 우리 단장님께서도 정말 이 박씨 하나 물고 왔기 때문에 저의 운명도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노정구 단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꿈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10년 전에 저는 이 애터미라는 비전을 보고 가치를 봤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이번에 제가 로얄마스터 도전한 것도 저는 목표를 세우지 않았으면 아직도 저는 스타마스터로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올 2022년도에는 반드시 로얄마스터에 도전하겠다고, 그래야 내 파트너들을 성장시키겠다고 굳은 결심을 갖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11월 1차에 도전하기로 마음먹고 파트너들과 결성했고요. 이 모든 것은 스폰서님이, 두 분의 스폰서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거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두 분의 스폰서님인 변인성 단장님과 노정구 단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또 좌우에 있는 파트너 사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파트너 사장님들과 스폰서님의 도움이 없었으면 이 재심합력의 결과체라고 생각하고요. 이 모든 것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목표인 크라운 마스터를 위해서 또 뛸 거고요. 2023년도는 남은 시간, 이제 얼마 안 남은 2022년도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시간을 내년 2023년도 파트너들의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농사를 지을 것인가 깊은 파트너들과 미팅을 통해서 목표를 세울 것이고요. 내년 3월 달에는 총장 도전을 파트너들과 이미 미팅이 끝났고요. 7월 달에는 총장 유지를, 두 번째 유지를 또 하기로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11월 달, 11월 1차에는 저 역시도 이제는 달릴 겁니다. 크라운 마스터에 도전하기로 파트너들과 이미 팀이 이미 워크샵을 통해서 이미 다 미팅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내년 2023년도 저는 여기에서 로얄 마스터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왜? 로얄 마스터가 저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기쁘고 들뜨지 않아요. 저는 크라운 마스터도 목표가 아닙니다. 크라운 마스터도 그냥 지나가는 길입니다. 이제는 쉬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뛸 겁니다. 임페리얼 마스터를 위해서 뛸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공특강 방금 전에 들으셨죠? 예, 반대를 많이 했던 박영찬 본부장, 아, 총장님하고 함께 살고 있는 이경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대한 이유는 다 아시죠? 제가 전에 아메이 사업을 부부 사업자로 열심히 뛰어서 다이아몬드까지라는 핀까지 얻었었는데 그만둔 거는 실패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 후로는 이런 네트워크는 전혀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었는데 또 우연한 기회에 남편이 이렇게 또 시작을 해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축하와 그리고 또 오늘 단장님 네 분께서 이런 승급 축하 파티를 마련해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승급 자리는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과 그리고 스폰서 사장님들의 그런 재심 합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 챌린지 기간 동안에 특히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잡음 없이 마무리를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이분들이 챌린지에 참석하신 도전자분들 정말 이런 가세를 몰아서 성공하는 그날까지 정말 한 분도 나고자 없이 끝까지 함께 성공하는 길에 이제는 저도 미비하지만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리고 애터미 사업을 만나서 좋은 점은 전에는 열심히 살았어도 한 살 한 살 먹는 거가 굉장히 불안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나이를 먹어도 이 애터미 사업이 있기 때문에 가장 여유로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희망 때문에 그래서 남편과 함께 앞으로는 열심히 도와서 성공하는 성공의 자리까지 파트너를 도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류알마스터 박영찬입니다. 몇 년 전 처음에 시작할 때 기억이 나요. 우리 그 단장님이 우리 이제 스폰서 안광호 본부장님하고 이렇게 같이 우리 그 변인성 단장님하고 오셨거든요. 근데 제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그게 씨앗이 돼갖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우리 또 변인성 총장님이 자주 오셔갖고 후원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그 장일환 총장님 또 어머니까지 같이 해서 그게 밑거름이 된 것 같아요. 또 우리 스폰서 안광호 우리 본부장님 또 내 친구 목사님까지 해서 이게 다 팀워크 돼서 제가 된 것 같아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우리 그 파트너 사장님들이 이번에 하면서 정말 열심히 해주시더라고. 막 12시까지 막 뛰고 저도 막 가서 뛰고 이렇게 하면서 야 이렇게 하면 금방 임팩트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목표 세운 게 되더라고요. 목표가 되니까 이게 기적이라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팀워크가 중요했고 우리 그 제가 이제 하면서 경험을 좀 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총장도 내 파트너 되니까 그때 가서 이렇게 하면서 아 이렇게 하면 총장도 만질 수 있겠다. 또 나도 총장을 하니까 단장도 내가 좀 할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렇게 한 자리에 안주 못하는 성격 같아요. 그래서 계속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막 여러 가지 업종을 전전하고 이런데 지나고 나니까 이런 경험이 쌓여갖고 그죠?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좀 모든 점에 좀 자신감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도전하셔서 여러분이 경험하셔갖고 그죠? 여러분 파트너 또 스폰서 같이 성공하는 우리 전체 불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름다운 도전으로 멋지게 성취하신 우리 두 분의 로얄 마스터님께 정말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두두두두두두 네, 정말 큰 경사죠. 예, 무대만 보던 크라운이 예, 우리 분당 탑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변인성 단장님이신데요. 정말 분당 탑에 우리 노정구 윤은주 단장님과 같이 함께한 산 역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정말 경상도의 그 뚝심 하나로 그 어려운 시기 다 이겨내시고 이 멋진 자리 승급하신 우리 변인성 단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변단장님이 바로 스피치 들어가시려고. 아유, 네, 급하십니다. 네, 우리 윤희주 단장님께서 축하해 주시겠습니다. 네, 유크라 만스터 변혜재입니다. 아, 13년째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정말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이제 부자가 되고 안 되고 하죠. 13년이 아니라 16, 17년 전에 우리 노종구 단장님을 만나서 정말 우리 노종구 단장님과 함께하면 나도 부자 되겠다. 정말 잘 사는 사람하고 옆에 한번 있어봐야겠다. 그 생각하고 정말 강산이 변할 정도로 매일 떨어지지 않고 함께했던 그 결과가 오늘 이 자리까지 왔는 것 같아요. 우리 스폰서님한테 정말 감사드립니다. 총장 갈 때하고 단장 갈 때하고 그룹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함께 같이 파트너 사장님들이 열심히 해주셨고 전체 탑 그룹 전체 팀원들이 함께 해줘서 오늘 이 자리가 왔는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예, 분당탑에서 저처럼 어렵고 힘든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힘든 길을 많이 걸어왔습니다. 선수 아마 그 길을 걸은 것 같아요. 그런데 버티고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오늘 이 자리가 내 자리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결국은 내 손 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2013년도부터 끊임없는 목표를 세워놓고 일했는 것 같아요. 단 한 해 한 해 연말 되면 반드시 다음 해에 변인생의 해로 만들겠다. 반드시 만들겠다. 이 생각을 놓지 않고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1년 전 목표가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올해 제가 목표 잡았던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우리 사장님들도 정말 애터미에서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정말 돈 걱정 없이 시간 여유롭게 쓰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들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본인들의 목표를 세우고 좀 부지런히 다른 일보다는 덜 부지런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부지런은 하지 않으면 정말 부자 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끊임없이 센터에 와 있었고 세미나에 한 번도 빠짐없이 다녔고 제가 한 건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물건 잘 파는 그런 것도 아니고 제품 전달도 마음 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품 설명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잘 먹고 쓰고 시스템에 빠지지 않고 왔는 이 결과가 이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템은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도 반드시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면 나처럼 이 자리에 정말 돈 벌러 나오지 않는 날 마르지 않는 그죠? 매주 돈 돌아잖아요. 매주 그걸 여러분들 다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 목표한 것은 다 이뤘다. 이런 사이다 발언 여기서 분당 탑에서만 정말 네, 들으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한 해 한 해 목표를 잡고 꾸준히 뛰어준 우리의 스폰서님들이 계셨기에 저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예, 애터미의 박한길 회장님이 계시다면 우리 탑 그룹에는 이분이 계십니다. 우리 멋지게 탑이라는 선 그 배를 이끌어 오신 우리 노정구 단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시간입니다. 그라운마스터 노정구입니다. 예, 많이 행복하네요 제가. 그래요. 인생은 우리 다 알다시피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좌우가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 또한 애터미를 만나서 또 많은 파트너들과 함께 이렇게 오로지 애터미만 생각하고 잠을 자는 것도 애터미 다음날 컨디션 좋게 사업해야 되니까 잠을 자고 또 힘차게 예체해야 되니까 밥을 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결과 이렇게 이제 훌륭하신 파트너들이 많이 배출되고 이제는 성공자로 이렇게 어엿지 이렇게 자리를 잡는 모습에 제가 감개가 무량하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저 또한 여기 계신 저는 처음 오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처럼 저도 처음 온 시절이 있었겠죠? 저도 처음 온 시절이 있었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운 좋게 애터미를 알아봤어요. 아무나 못 알아보거든요. 운 좋게 알아봐서 이 일은 정말 내 인생의 최고의 기회다 라고 생각하고 제가 하고 있던 호텔 사업을 정리하고 호텔 사업이 더 커요? 다단계가 더 커요? 그때 당시는 그렇죠. 저한테 미쳤다 했겠죠. 미쳤다 했지만은 그래도 저는 애터미를 정확히 봤기 때문에 제가 호텔 사업을 서둘러서 정리하고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잘 되고 있었던 거예요. 망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서둘러서 정리하고 서둘러서 정리했다는 것은 어째 좀 손해보고 정리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제가 첫 달에 받았던 건 7만 원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랬는데 이제는 7만 원 받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 건 아니겠죠. 이렇게 많은 성공자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제 크라운 한 분이 나오셨고 내년에는 이제 크라운 또 네 분이 나오실 것 같아요. 계획대로. 그리고 이제 지금 총장님들이 현재 한 15분 정도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제 혼자 옛날에 총장이었는데 총장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 혼자 단장이 있는데 제 파트너가 이제 단장으로 이렇게 승급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돌이켜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 권두수 총장님도 초창기에 저 같이 했겠죠? 초창기에 같이 했습니다. 같이 하면서 정말 이제 형제같이 가족처럼 그죠? 미운 점, 고운 점 다 들어가면서 여기까지 왔을 때는 어디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때로는 갈등도 있었고 그런 가정인데 목표가 하나였기 때문에 다 견뎌내고 이 자리에 묵묵히 이 자리에 사업하면서 이 자리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와주신 우리 권지사우 우리 총장님께도 정말 잘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박영찬 우리 총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 박영찬 우리 총장님 부동산 사무실에 저도 갔어요. 찾아갔어요. 호너기에서 찾아갔습니다. 남이 다이아몬드 출신이고 그래서 네트워크를 정확히 이해하실 것 같다고 해서 갔는데 제가 10분만 이야기하고 가겠다고 했더니 한 5분 듣더니만 이제 그만하시죠 뭐 이랬었어요. 나 미제도 안 됐는데 미제 아메이도 해봤는데 국산이 되겠냐 이런 표정이셨고 나 할 거 다 해봤어. 아이고 불쌍해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근데 어때요? 저분이 이제 현명하시고 운이 좋아서 겸손한 자세로 애터미를 알아보시면서 어때요? 그렇게 잘 되고 있던 부동산도 정리하고 애터미로 이렇게 올인하신 결과로 이제는 로얄 마스터로 이렇게 승급하셨습니다. 하여튼 처음에는 다 그런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정확히 모르니까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말 알면은 어때요? 그 잘하고 있던 호텔도 정리하고 잘하고 있던 부동산 사무실도 보통 일반 부동산이 아니에요. 저분은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서도 교수 역할을 하시면서 했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동산을 정리하고 애터미를 선택하셔서 그만큼 애터미가 어때요? 가치가 있는 사업이란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사장님들 아직 애터미가 정확히 이해 안 되시면은 한번 정확히 좀 알아보셔요. 알아보셔서 정말 애터미를 통해서 여러분도 멋진 삶, 정말 돈 걱정 않고 사는 삶,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 진정한 자유가 뭐예요?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삶. 그죠? 내가 내 스케줄을 내가 선택하면서 사는 사업이에요. 삶입니다. 그 다음에 머니리치. 그죠? 돈 걱정 않고 사는 삶. 그죠? 또 많은 친구가 돈이 많아도 애롭습니다. 밖에서는. 애로워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부자가 되는데 많은 친구가 있는 게 프렌드리치. 근데 그 친구도 돈도 많고 시간도 많고 또 친구도 많아. 그 친구들도. 하여튼 그런 삶,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지금 도구를 여러분들은 만나신 거니까 그래요. 애터미 정말 잘 알아보시고 애터미를 통해서 모두 다 큰 부자가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칩니다. 네, 우리 단장님은 오늘 식사 안 하셔도 제일 배부르신 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제일 기쁘셨을 텐데요. 네, 우리 단장님도 개미 같은 시절이 있으셨죠, 다. 아, 근데 저희 변 단장님이나 노종구 단장님 다 10년 전에 이렇게 될 줄 알으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다 이렇게 될 줄 알았대요. 예, 그 강력한 확신과 믿음 덕분에 지금의 이 자리가 마련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그 결단하시고 내가 이러한 그룹 이끌겠다고 하면 오늘의 이 장면이 여러분이 리더로서는 그 우뚝 서는 그런 멋진 장면으로 재현될 걸로 확신합니다. 오늘 승급식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예, 다가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